안녕하세요. 스위스 제네바에 살고 있는 제이전트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흔히들 스위스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물가가 비싼 나라, 그리고 뭐 제네바, 취리히, 베른 이런 도시만 해도 항상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에 늘 10위 안에 꼽히는 도시로 언급이 되는데요. 물론 물가가 엄청 비싼 도시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반은 맞고 좀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여행객으로 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의 돈으로 환전을 해서 스위스 오다 보니까 물가가 엄청 비싼 거를 바로바로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스위스에서 이미 이제 외국인으로서 살고 있는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스위스에 일하러 온것 자체가 기본 베이스, 급여 베이스가 일단 스위스가 엄청 높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서 받는 급여보다도 스위스로 와서 일하게 됐을 경우에 급여의 베이스가 훨씬 높아지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글로벌 컴퍼니나 국제기구는 제가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비슷할 것 같아요. 글로벌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스위스의 물가가 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생활비, 생활비를 조금 더 플러스해서 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도 기본적으로 조금 높아지고 생활비도 지원이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제값의 급여를 받고 생활비를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여기의 물가가 사실은 그냥 체감 물가가 비슷하게 되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여행 왔을 때는 엄청 비싼 물가는 맞지만 사실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물가가 뭐 물론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곤 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뭐 사람이 못살 정도의 물가는 아니고 다들 살아가게 마련인 상황으로 살고 있어서 그 스위스 물가가 엄청 비싼 나라, 그 살기가 너무 빡빡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이냐에 따라 아마 이야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일례로 한 우유 같은 걸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스위스에 있는 인터넷몰 미그로라는 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그로라는 온라인 사이트예요. 제가 보시면 스위스의 대표 마켓이 이제 두 개가 있죠. 미그로와 쿱이라는 데가 있는데 미그로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한번 여기다가 우유 가격이 얼마인지 쳐볼게요. 우유 한번 쳐볼까요? 밀크. 보시면 1.8프랑이에요. 1.8프랑이면 한국 돈으로 한 2천 몇백 원 정도 하나? 그럴 것 같은데요. 스위스 우유 엄청 맛있거든요. 우유를 잘 사다 먹긴 한데 제가 한국에 한번 갔었을 때 우유가 마트에서 3, 4천 원, 뭐 비싼 우유는 한 5천 원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긴 합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스위스가 다른 나라에 비해 물가가 엄청 비싸다는 걸 치고 바라봤을 때는 우유가 1.8프랑 1리터에 2천 몇백 원 된다는 거는 그렇게 그 기준에 봤을 때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하죠. 스위스도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생필품이라든지 어떤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물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어느 정도 안정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일례로 들었던 우유라든지 아니면 기본 채소들, 야채들, 과일들, 그다음에 하다못해 주유소 같은 것도 주유소도 한국이 지금은 한뭐 1,800원, 1,900원 하려나요? 근데 스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2,000원이 채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 최소한의 살아가야 되는 것들 이용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위스에 와서 돈을 도대체 어디에 많이 쓰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뭐 비싼 물가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유틸리티 비용이라든지 어쨌든 생활에 필요한 보험료, 의료비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비싼 건 맞아요. 그렇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소비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평일에 엄청 늦게까지도 일하고 평일에도
평일에도 그렇지만 이제 주말에도 바쁜 삶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스위스에 있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여행을 엄청 많이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 경비로 지출되는 비용들도 좀 많고 레저라든지 어떤 여가에 대해서 돈을 투자해갖고 소비를 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런 횟수들이 좀더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훨씬 많았던 편이 있었던 터라 그렇게 해서 소비가 많이 되는 것들이 있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물가에 너무 치여갖고 막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정도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는 곳이 다 어디가나 그렇게 사람이 살게 마련이 되게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라보는 스위스에서는 엄청 비싼 고물가 도시로서 과연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냐라고 느끼는 것들은 여행객들이 오셔갖고 엄청 비싼 물가를 체감하고 가셨을 때 느낀 것들이지 사실상 여기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물론 그렇게 느끼는 것도 당연한 거긴 하고 절대적으로 그런 것도 맞긴 맞지만 여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급여도 조금 더 많이 받고 생활비 보전도 조금 더 많이 받고 또 많이 받은 만큼 소비하는 지출도 많고 잦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그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어떤 완전히 물가가 엄청 심각해갖고 가지고 있는 돈을 막다 쓰고 마이너스까지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스위스 관련된 주제가 또 생각나면 좀더 자세하게 기획을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 오바.